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넥사스 코리아 CEO 박혜문 김유기입니다. 박신 가운데 저희 넥사스 부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 넥사스는 하이브리드 리딩 컴퍼니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신형 ES 하이브리드를 소개했습니다. 기자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고객님들의 넥사스 하이브리드에 대한 신뢰로 꾸준히 성장한 결과 지난해 넥사스는 전체 판매 중 하이브리드 비중을 94%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컴팩트 SUV UX를 처음으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UX는 넥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모델입니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물론 여행, 취미 활동, 쇼핑 등 고객님의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새로운 가치를 선사할 모델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제 넥서스 브랜드는 하이브리드 SUV라며 UX, NX, RX로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는 하이브리드를 제안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넥서스 코리아는 고객 감동과 고객 반대는 제일로 생각하고 실전에 지난해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실시한 판매 서비스 만족도 수익자 부문 1위를 자리하며 3년 연속 SSI 1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과의 인연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자 올해 말까지 전 3곳의 서비스 센터를 늘리며 전국 31개 도시에서 넥사스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RX, NX와 함께 하이브리드 SUV 라인업에 선택의 즐거움을 더하고 컴팩트 SUV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넥서스 UX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앞에 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렉서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진입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 UX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0702 완벽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키면 좋은 친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환경 시대가 왔습니다. 넥서스 브랜드는 앞으로도 필환경 시대에 맞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UX는 도심 속에서 모험하듯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Creative Urban Explorer Cube, 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는 UX를 통해 젊은 소비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UX를 개발하면서 자동차의 본질이 아닌 자동차를 타는 건데, 다시 말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UX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UX의 외관 디자인은 강인하고 세련된 점이고, 컴팩트 SUV에서의 간결한 비율을 표현한 측면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후면 디자인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UX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컴팩트 SUV 마켓에서도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UX는 렉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스타일, 연비, 퍼포먼스, 안전, 완벽한 매력을 지닌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UX 커뮤니케이션의 포인트는 디테일입니다. 예리하고 선명한 스핀들 형태를 모티브로 한 후면 디자인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실현한 아름다움의 정점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디테일, 게다가 퍼포먼스까지 힙하게,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Lexus UX. 박수 한 번. UX의 진짜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꼭 타보셔야 합니다. 다음 달 4월부터 UX 소셜 크루를 시작합니다. 총 100인의 소셜 크루를 찾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0가지의 UX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3일간 넥서스 부스가 완전히 변합니다. UX의 모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전 컬러 라인업을 전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넥서스는 이번 UX 런칭과 더불어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 RX, NX와 함께 RUN 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부스에서는 넥서스가 제시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한 RX 3열 모델과 플래그십 SUV 컨셉 LF1 리미틀리스도 전시합니다. 현재 SUV 라인업과 더불어 미래의 렉서스 SUV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렉서스 공장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탑품이라고 하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와 로봇으로 만들어지지만 마지막 감성 품질은 반드시
장인들의 혼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진정한 작품이가 된 것은 약 6만 시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장인 역시는 넥서스의 고품질을 유지하는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가끔 일본 식당과 공예품을 만드는 가보면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들만의 감성과 가치를 대대로 이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물건 만들기와 손으로 만드는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 한국에도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숨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창의력과 실력은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넥서스는 3년 전부터 한국의 젊은 장인을 원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어워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젊은 장인들의 작품과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딜러 전시장과 브랜드 체험 공간인 커넥터2에서도 이분들의 작품들이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 정신이 깃든 넥서스의 감성 품질을 더욱 발전시키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브랜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철학은 고객 만족입니다. 지난해에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전시장과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과 만나고 계시는 1200분의 영업사원, 서비스 어드바이저, 테크니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요즘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공유, 자동화로 100년에 한 번 오는 대변혁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시용률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브랜드는 어떠한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국의 딜러사 경영진이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딜러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넥서스 플랫폼이야 티켓과 높은 기사를 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오세요. 가운데